대전 역세권의 100층 높이의 초고층 타워를 건설하는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대전 서부권에 쏠린 도심 개발의 축을 동부권으로 바꿔 지역 균형 발전과 더불어 대전의 랜드마크로 삼겠다는 계획인데 관건은 여전히 불확실한 공공기관 추가 이전 여부입니다. 김성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전역 동광장 한복판에 섬처럼 있던 철도 보급 창고가 인근으로 옮겨가면서 대전 역세권의 최대 100층 높이의 초고층 타워를 건설하는 사업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대전시는 내년 2월까지 관련 용역을 마무리하고 기본 계획 등 절차를 진행해 2030년까지 완공한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추정 사업비는 최대 3조 원가량으로 공공기관과 환승시설, 복합문화시설 등이 들어서게 됩니다. 공공기관 이전, 교통환승시설, 민간 대기업 유치를 위한 투자 설명회 개최 등 공공과학기술 서비스 지원 거점 시설로 명실상부한 대전의 명품 랜드마크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교통 여건이 좋은 대전역 주변이 도심 융합 특구로 지정되어 있다는 점을 장점으로 꼽고 있습니다. 도심 융합 특구는 각종 규제 완화 혜택을 적용해 기업이 몰리고 지방 경제가 활성화되는 제2의 판교 테크노밸리를 만들겠다는 정책입니다. 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하려면 불확실성 제거가 중요한데 사업의 핵심인 공공기관 추가 이전은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정부는 지난달 부산에서 지방시대 선포식을 열고 도심 융합 특구를 키워 지방 활성화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정작 수도권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공공기관이 이전되면 민간기업 이전도 촉진되지만 정부 방침은 내년 4월 총선 이후 수도권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대해 발표하겠다는 계획인데 이마저도 불확실합니다. 총선과 상관없이 지역의 균형 발전 그리고 또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뭐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보다는 국가의 균형 발전에 맞춰서 빨리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대전 역세권 개발 사업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어 정부가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TJB 김성민입니다.